Hi everyone.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아시죠? 그게 영어로 Snowpiercer인 것 아셨나요? 그리고 이 영화가 무려 미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곧 방송되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이 모든 것을 오늘 영어로 알아봅니다. Let's go! 먼저 Snowpiercer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Snowpiercer. Snow는 눈이고 pierce, 뚫다, 가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er를 붙임으로 눈을 뚫는 사람, 눈을 뚫는 사람, 기계, 물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설국열차가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을 뚫으면서 가는 열차인 것이죠. 이게 비슷하게 아이스브레이커라는 배 이름과 유사한데요. 아이스브레이커, 아이스, 얼음, 브레이크, 부러뜨리다, 깨뜨리다. 여기도 ER를 붙여서 얼음을 깨뜨리는 사람, 기계 등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그런 배를 의미하는데요. 남극이나 빙하가 많은 곳에서 큰 배들이 지나가기 위해 길을 터주는 배를 아이스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레일러, 예고편을 이제 보시죠. It's been 2,805 days since departure. It's been 2,805 days since departure. 출발한 지 2,805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since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단어라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흐른 시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119 degrees Celsius outside. 바깥 온도는 영하 119도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영하, 영상이 없고 negative로 영하를 표기하고 영상은 따로 표기 안 합니다. 그리고 숫자 다음에는 무조건 degrees, 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Celsius 또는 Fahrenheit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주로 Fahrenheit를 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다니는 열차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Celsius, 저희랑 같은 Celsius를 쓰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negative 119 degrees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대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열차 안에 온도차를 보여주죠. 앞쪽 부자들과 뒤쪽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다. This is how we survive. Survive, 살아남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다. How, 법이다 라는 뜻이죠. 이제 이 대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Life isn't always easy aboard the Snowpiercer. Life has never been easy aboard Snowpiercer. Aboard는 탔다, 탑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 기차, 비행기 이런 것에만 사용하는 단어죠. 그렇지만 딱 봐도 부자들을 나타내는 여주인공은 Life isn't always easy. 삶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 라고 하고요. is not always, 항상 그렇진 않다. 그렇지만 남자 주인공은 never been easy,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런 적이 아예 없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가끔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처럼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블로그나 기자들에게 미리 전 시즌을 보여주고 리뷰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홍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리뷰 기사 중에 하나를 볼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Diggs as Andrew Layton represents the tale of the train.
여기서 보시면 Andrew Layton이라는 캐릭터는 기차의 꼬리를 나타낸다. In which non-paying stowaways, 거기는 돈을 내지 않는 stowaway, 밀항자들이 stormed Snowpiercer on launch day. Launch day, 출발 날에 설국열차를 급습했고 are treated as slave labor with no human rights. 인권 없이 노예 인력으로 삼는다. And Connelly as Melanie Cavill is the hospitality director at the front of the train. Melanie Cavill이라는 여주인공은 열차 앞에 hospitality, 환대, 접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hospitality director라는 것은 설명서 필요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직이겠죠. 그녀가 needs Layton's unique skills as a former police detective to solve a murder in third class. 그녀가 레이턴이 전 형사였으므로 그가 중간층의 살인사건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될 전망인데요. But if Snowpiercer were just about the class warfare and the murder mystery, it could not be considered a complete success. 그렇지만 만약에 설국열차가 계급 갈등과 살인 미스터리만 있다면 완전한 성공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도 전개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암시를 합니다. And that's just for starters.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Then there are the inevitable relationships that blossom aboard the train, both forbidden and otherwise, to add passion to the drama in Snowpiercer. 열차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인연들, 금지된 인연도 포함해서 설국열차의 드라마와 열정을 더합니다. But what will really keep the audience returning to Snowpiercer week after week are the widely varied action sequences. 그렇지만 관객들을 매주 돌아오게 하는 return,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마도 설국열차의 다양한 action sequences, action 씬들일 것이다. But let's be clear.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둘 것은 Snowpiercer the series is not the same as the film.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봤던 영화 설국열차와는 조금은 다른, 그렇지만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 시리즈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판 설국열차 Snowpierce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이렇게 해외로 수출되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뿌듯한데요. 곧 넷플릭스에서 나온다니 기대해보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